하겠습니다. 세상은 조금만 빨라지고 왕의 첫으로 건강해. 제가 이번에 편강이자 영가진 역을 맡게 됐는데요. 조금의 다른 매력이 있는 만큼 그 모습을 좀 상반되게 뚜렷하게 잘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뜨는 강에서 온달 역할 맡았고요. 정말 이 드라마 오늘 리딩 해보니까 다들 너무 잘하시고 좋은 현장이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얼굴조차 똑바로 못 보겠어요. 복원이라는 역할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남성적인 모습들이 많아서 그동안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배님들과 동료분들과 후배님들이랑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이랑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밥 먹어도 밥맛이 없고 술 마셔도 술맛이 된벼. 그게 다 심신의 기가 화한 탓이야. 그리고 우리 되게 유니크한 사람. 지금 다 컨트라스트 하시면서 야 저 두 왕비 저 웃기네. 강인한 남자 같은데 순수한 뭐 그런 소년미도 있고 이 캐릭터가 약간 비슷한 접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이질감 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강인함? 저한테도 이제 좀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좀 단단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이 가지고 있는 단단함이 저랑 좀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들 말을 언제까지 네, 달이 뜨는 강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래오래 기억될 명작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으로 뭉쳐서 아주 건강하고 멋있고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이 뜨는 강 화이팅!